저희 교회 아주 많은 명사들이 오셔서 이 인터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종철 감독님도 인터뷰를 처음 받아본다고 끝없이 인터뷰를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의를 들은 내내 좀 선비 같으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 쓰시고 도포 입으시면 정말 멋진 그런 선비. 학자님은 주로 이제 오늘날은 이제 과거의 선비 같은 분이시죠. 그 이스라엘을 가게 된 동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가게 되셨어요? 참 이게 좀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여러 모양,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안 없어지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선명해졌고,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레온 유리스가 쓴 소설을 겨울방학 동안에 쭉 한번 읽어보면서 더 진지하게 이제 관심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 80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우리 학생회, 그 교회 그 고등부 뭐 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신앙생활 활동하고 무조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80년에 그 여의도에서 세계복음화 대회라고 하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여름 방학 중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하이시시시 팀을 따라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집회 참석하면서 그럼 고향이 어디신데요? 아, 저는 대구입니다. 아, 대구시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집회를 참석을 했고 마지막 날 그 집회를 주관하셨던 분이 아마 제 기억에 우리 그 대천덕 신부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학생들한테 선교사 헌신에 대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일어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가졌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교사 헌신한 것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과였는데 신학대에 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문과로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 원래 본인은 이과적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문과가 아니고 이과였습니까? 저 어릴 때 뭐 장난감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문과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어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아, 네. 그런데 이과적 소양도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문과로 일단 뭐 저는 신학대에 가야 되는 줄 생각하고 이제 문과로 고3 때 바꿨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저를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신학 나중에 대학원 가서 하면 되고 이 학부 때는 언어를 전공하는 게 안 좋으냐고 제안하셔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외국어 전문으로 가신 대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원서를 전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과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 아랍어과를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가장 유사한을 보니까 이 아랍어 같아가지고 아랍어과를 이제 선택해서 갔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예. 아, 그래 가죠. 그래가지고 사실 아랍어를 전공하게 됐는데 아랍어 전공을 한 게 이제 그 두고두고 엄청난 플러스가 됐습니다. 아랍어 전공한 상태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를 갔는데 아랍어를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빨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전공하면서 뭐 아람어니, 그 다음에 아카드니, 그 다음에 뭐 시리아니 뭐 여러 그 고대 근동 언어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대 중동 언어가 히브리어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아랍어 좀 유사합니다. 특히 아랍어를 알면은 다른 언어들은 알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인류의 최초의 언어는 뭘까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상상도 해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본데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습니까? 그 언어의 기원을 두고 뭐 다양한 그런 이론들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게 바벨탑 밖을 창세기 11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랍어 같은 경우에 언어는 아람어의 방언으로 사투리로 존재했지만은 오늘날 이게 사용하는 이 아랍어 글씨체는 가장 늦게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16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는 지금부터 거의 한 2000 한 거의 한 3000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카드는 이제 그 이전이었고요. 아라모 역사는 이제 더 길고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현대 사상가인데, 그 노암 촘스키 아버지가 윌리엄 촘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히브리언의 대가입니다. 네. 그 부분이 히브리어를 불멸의 언어로, 영원한 언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제 공부하셨다가 이제 한국 역사를 가르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까? 2000년 그러니까 2000년이죠.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되겠습니다. 히브리 대학에 동아시아학부라고 하는 학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중국 전공, 일본 전공이 큰 전공들인데, 90년도 후반에 한 그 일본학 전공 교수님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번 비자 때문에 한국을 한번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경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혼이라는 민주주의가 있기 전에 상황이었는데, 김포공항에 왔는데 이걸 여권을 밀었는데 그 직원이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이 속으로 아 내가 여기서도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분 나오시더니 이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에서 오셨냐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만 하더라도 자기가 유대인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환영을 받은 거 보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하고 유사한 것도 많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중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한국의 독도로 기록된 나라의 교과서가 이스라엘 교과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시작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한국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일본 역사를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동아시아과에다가 이제 한국과 강의를 개설을 하고, 이 한국에 우리 저기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한국 역사를 가르쳤던 분이 이제 학위가 끝나서 이제 가시면서 이 외래 강사, 외래 교수를 이제 찾게 됐는데, 조건이 석사 학위가 있고 히브리어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옵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맡아서 히브리어 대학에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고 그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아, 그렇군요. 예, 느끼고 심성도 비슷하고요. 네. 가정 문화도 비슷하고. 중국, 일본이 있지만은 중국은 너무 크고요. 일본은 이게 뭐 까도 까도 이렇게 속이 없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 만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이제 맞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 한국 청년하고 이스라엘 청년들 이렇게 앉으면은 군대 이야기로 또 밤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강의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지난주에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함께 품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탄불에 가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작년에도 한 두 달 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한국의 이상이 정말 그 이쪽의 중동에서도 물론 드라마나 이런 K-POP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국 좋아해요. 이 튀르키예에도 거의 그냥 관광객들이잖아요. 우리가 여행객들, 순례자들인데도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왔다가 우리를 발견하고 막 소리를 지고 막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만큼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는데 아주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튀르키예 굉장히 좀 상류층의 이제 자녀 같아요. 그 자녀가 계속 내 옆에서 부모를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명품을 사달라고 그러나? 저도 살짝 보다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 내가 지나가는데 그 부모가 저한테 그 저한테 오더니 정말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 딸이 계속 우리 선생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다 해달라고 계속 졸라서 이게 실례다. 어떻게 지나간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냐. 그 어린아이
그 조그만한 초등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아이가 그 한국에 제가 조끼를 입고 다니니까 코리아의 그 태극기를 보고 저분하고 사진을 찍게달라고 계속 부모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사진 찍어줬더니 막 얘가 우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이제 젊은이들을 볼 때 젊은이들이 제가 이제 일본에서 왔냐, 중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한국학을 한국 역사를 강의할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그 뭐랄까요 한국을 좋아하고 아마 히브리 대학도 한국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한국학 담당하시는 교수님 이번에 2월 달에 한번 만나봤는데 네. 한국학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하고 오히려 일본은 조금 떨어지고 중도 좀 떨어지는데 네. 한국은 점점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도 기억이 되는 게 8월 15일이면 이스라엘에는 한인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8.15 기념 행사를 하는데 네. 어느 해 여름에 이제 갔더니 이스라엘 남쪽에 그 메나헴이라고 하는 크파르 메나헴이라고 하는 그 이제 키부츠를 한인에서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대사님도 나오시고 그 키부츠는 어디에 있는 키부츠인가요? 이스라엘 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쪽에 부엘세바 예. 쪽에. 부엘세바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예. 예. 그 크파르 메나힘이었는데 그걸 갔더니 이제 뭐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사님이 그 뭐 우리 하고 만세 삼창하고 그다음에 축구 한판 뛰고 밥 먹습니다. 네. 밥 먹는데 그 수영장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는 이스라엘 아줌마가 오셨어요. 좀 이렇게 등치가 있으신 아줌마가 오는데 아줌마가 이제 두리번 오셨는데 쿠키를 구워왔어요. 그래서 말들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 나누게 됐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오늘 아침부터 이 과자를 구웠다고 네. 구운 거예요. 구웠는데 하지만 이걸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 이스라엘 케이블 TV에서 우연하게 이스라엘 드라마가 나오길래 한번 봤대요. 네. 봤는데 그 드라마를 봤더니 막 복잡해져가는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상실돼가는 그 인간에 대한 정 사람들이 관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긴 한국 드라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봤는데 네. 제가 나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이름은 김삼순 하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줌마가 말씀하시기를 그 드라마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봤고 그때 자기 딸이 군을 복무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은 안식일만 되면 집에 갖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식일날 자기한테 나온 딸애한테 나 한 번만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보자고 그랬는데 봤대요. 네.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딸도 낚였다고 네. 자기 딸도 거기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딸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그러길래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군 제대하고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지금 가 있다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날 만났던 그 이스라엘 아줌마 뭐 여러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뒤늦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렇게 숨겨진 유대인들에게는 숨겨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 한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고 기아 자동차입니다. 맞아요. 제가 밤에 주차장 이렇게 길거리에서 네. 계속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세대 중에 한 대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예요. 와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아직까지 신경 쓰는 게 이 인생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유대인들 청년들은 저기 뭐야 이 성형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옷도 그렇게 막 이렇게 챙겨 입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습니다. 입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상표나 뭐 회사나 배경 상관하지 않고 그 실체를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자동차가 가성비 최고기 때문에 네. 삽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후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또 이스라엘의 정신 속에도 담겼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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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모님은 그러면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만나셨습니까? 한국에서 만나셨습니까? 아, 네. 이게 저희 이렇게 아니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어.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해 가을에 이스라엘 가서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느 날 웬 유학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이쪽에 부천에 있는 신학대학 다니는 유학생이 편지를 보내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표현을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른 살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배워가는 자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답신 안 하고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히브리학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이 대학에 구약학 교수로 가신 그 교수님 앞에 웬 여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신학대학을 왔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교수님이 왔다고 하시길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남자친구 있는지 묻고 남친구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가 하나 있는데 편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편지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장 안 하셨는데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짧게 한국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가운데 제가 4개월을 했습니다. 마치고 제가 소속된 그 캠퍼스 단체의 겨울 수련회를 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같은 학교 출신 이제 형제자매들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대학 자매가 한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 이렇게 우리 인사했는데 보니까 그 자매가 다니는 대학에 같은 학과 학생이어가지고 혹시 이분 아냐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아냐고. 아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저한테 한번 편지 쓴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한번 저기 그 계약하면은 전화 한번 부탁한다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그래도 1월 3일이었는데 3월 달에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순수한 마음에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대구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나오는데 이 자매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마만두라고 하는 글 갔는데 저희가 이 샨델리 밑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어두컴컴한 데는 잘 몰랐는데 이 밝은 불빛에서 보니까 자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비님도 예쁜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두 달 후에 제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됐는데 가기 이제 전주에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스라엘 돌아가고 제 아내는 대학교 1년을 더 하고 겨울 방학에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이제 언어 과정을 같이 한번 하고 언어 과정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교제하고 돌아가고 졸업하고 그의 가을에 이제 나와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같이 들어가셨군요. 예예. 예, 그러셨군요. 예. 아 사랑의 스토리를 듣는 건 참 흥미진진해 그죠. 아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은 20년 동안 거기 자랐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가족으로는 14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 아이들, 가족들이 14년. 예, 예.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낳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 병원비가 비싸니까 베들레헴이나 이런 아랍지에 가서 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이출함이 이렇게 비용이 많습니다. 한 그때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산부인과 아이를 낳을 때 예, 출산할 때. 예. 그래서 대부분 한국 분들이 이제 베들레헴이나 아랍 동네 가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가는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월급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잘려 나갔는데 그거가 요 출산 비용을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돈 안 내고 또 아이들 태어났다고 이렇게 출산 장려금도 받고 이제 그렇게 그럼 예루살렘에서 나셨네요. 예예. 예. 아 그렇군요. 부모님과 함께 이스라엘 있었을 때하고 혼자 히브리아 기숙사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테러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아이가 받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버스가 폭발하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꼬맹이들 이렇게 집에 막 이렇게 거실에 놓고 엎드려 하면 이렇게 소리고 이것도 좀 훈련을 시켰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0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3,000명 죽는 그런 2000년도 초반에 한 3년 동안에 테러 사건이 많이 벌어. 그렇게 많이 죽는 테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 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이 보안 장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아랍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하고 이 아랍 노동자들을 중국하고 태국에 있는 외국인들로 대체를 했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면서 머물러 있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게 됐는데 강해하던 저도 실제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 그 테러 사건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귀국 조치하고 그다음에 보안 장벽이 생기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박사님께서는 한국을 귀국하게 되셨군요. 예, 예.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또 이제 거기 가서 있다가 역시 이제 보안 장벽도 하고 했지만 이제 테러는 발생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없이 이제 살아보니까 비싸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어떤 변명거리를 찾다가 한국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군대 간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고요.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에 갈 때 최고의 부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제 공군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공수부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가 이스라엘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특전사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기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저희 어머님이 너는 좋아서 하지만 이 할머니는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그 말에 이 친구가 지원한 거를 빼더니 그 특전사 못 가면 UDT 가겠다고 그러더니 어쨌든 최종에 논산 가가지고 네. 거기서 무슨 지원해가지고 빡신 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 나왔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그러면 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둘째는 지금 자기 사업하고 있고요. 네. 자기 사업하고 있고 대학을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복학하는 거를 거기도 뭐 이렇게 시험치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있는데 해보더니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나 봐요. 재미가 네.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히브리어로 쓰면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들이 속에 들어가 있고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중학교는 영어로 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녔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나 히브리어 융통하겠군요. 예, 그래서 이 언어가 일단 세 개가 다 되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를 돌리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늦지만은 대기 만성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좀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이스라엘 그 온포 이스라엘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서 신학과 관계돼 있는데 한번 학교를 소개 좀 해주시고. 아, 예.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한 모이는 교회가 10군데였다고 들었습니다. 가정교회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3천 명으로 는 게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3만 명에서 6만 명을 헤아립니다. 헤아리는데 어쨌든 1990년경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가운데 목회 사역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그리고 제자화하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성서 대학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네. 원래로 이제 30한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국가에서는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아, 받지 못했고. 네, 받지 못했고 그 대신에 이게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 협의회하고 유럽 신학 협의회가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신대원이라는 바로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가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 할 수 있고 이 대학이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바울하고 베드로의 후예가 세운 신학 대학입니다. 학교는 작지만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연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탁월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학 교육을 쭉 감당해 오다가 우리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좀 효과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노방 전도를 하면은 종교인들이 몰려옵니다. 원래가 좀 네. 우산으로 찌르고 막 탁한 터지면은 이제 경찰 부르면 경찰에 와가지고 종교인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들이고 다 군에 왔다 왔고 세금 내고 이제 국가의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전도지를 뿌렸는데 이게 거리를 더럽히는 이런 것 외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꼭 옛날에 바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를 해도 허공이 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에 가장 적절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SNS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친구들이 자기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5분짜리, 3분짜리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각자가 13자씩을 보게 되죠. 히브리어로 한 그거가 한 적어도 한 7, 8천만 뷰가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아,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한 750만 정도 되는데 750만의 유대인들이 1인당 한 10번 정도는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그 한국으로 원포 이스라엘, 원포 이스라엘 이렇게 치시고 보시면은 유대인 관영들이 한국어로 번역으로도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네.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이제 신약성경을 요청하고 하면서 이 사역이 확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치 모사님께서 오늘 랍비를 만나셨는데 그 랍비가 네. 신약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네. 고백하는 것 네. 같은 문맥입니다. 문맥이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신학교만 운영을 했는데 여기 사역의 지원들이 주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으로 들어오는데 세금을 감면 공제받기 위해 가지고 헌금할 때 요 무슨 특정한 그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신학 교육이라고 하는 걸로는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교 사역, 구제 사역, 뭐 여러 사역을 열어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면서 이제 법인체를 만든 게 원포이스라고 하는 법인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실제로는 학교 운영기도 하고 또 그 예. 학교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여러 사역이지만 예. 또 자금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우리 교수님께서는 거기서 강의 사역도 하시고 네. 참여하시군요. 네. 저는 그 이스라엘 성서대학에서는 구약 쪽을 맡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고 본래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조인할 때는 여름하고 겨울 방학 기간에 가가지고 강의를 이제 그 인텐시브로 하는 거 네.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제 길어지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줌으로 강의하는 게 원활하게 되고 해가지고 한번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강의가 주로 저쪽이 저녁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한국에는 새벽 시간입니다. 네. 여기 좀 문제인데 한번 줌 강의로 한번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러면 줌 강의로도 참여하셨군요. 예, 작년에는 스가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어로 강의하시는? 아니요, 히브리어로 강의입니다. 그럼 다 히브리어를 듣는 학생들만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수업한 사람들이 석사과정하고 학부과정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어 쓰는 학생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는 거는 저보다 히브리어 못하는 이스라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민한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렇죠. 예, 히브리어 좀 약한 친구들. 그래서 그리고 또 교수님은 또 여기 히브리어 강 또 교수님으로 계속 하시니까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그 이제 한국에 오셔서 애구대학교에 이제 히브리어 학과를 이제 개설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나요? 예, 한국에 사실은 제가 이제 외대의 특임 강의교수 신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산 외대도 하시고 계시고 부산 외대 한 4년간 있다가 하셨고 예, 제가 네. 학교 측에 학과 개설을 한번 제안을 했는데 지방 대학에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관심을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조금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대해 조금 집중해야 되는 생각으로 학교 측에 이제 계속 학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는데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이 그 아키바 토르라고 하는 대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외대 총장님 앞으로 이렇게 모셔가서 학과 이야기를 꺼내도록 만든 다섯 번째 대사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학과는 안 만들어졌고 강의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학기, 개설되어 있고 네, 이번 학기에 49명이 됐습니다. 꽤 많이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듣고 학생들은 이게 뭐 이렇게 히브리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창세기 1장에서 1장 5절까지 읽으면서 이제 뭐 문법 공부하고 의도 공부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유대 명절, 유대 교육, 뭐 유대 역사, 뭐 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배우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성경의 절기라든가 예.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신앙도 배우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수업을 되게 재미있게 듣습니다. 듣고 또 제가 그게 재미없으면 수업이 안 와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 죽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꼭 급한 일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문자 주면은 허용하는 이렇게 범위에서 이렇게 출석체를 해줍니다. 해주고 그렇군요. 그리고 뭐 한 번은 이스라엘 문화원에 가서 견학 수업도 하고 또 이 대사님이나 다른 이스라엘 분들 한번 와서 특강도 해주십니다. 해주는데 예. 학생들로 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그리고 제 수업은 이번 학기도 6점이 질문 점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은 질문 많이 하면 60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질문하지 않으면은 A 플러스는 못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질문하게 그렇게 유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법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네. 그런 거니까요. 김재수 교수님이 지금 이 아마 미국에 지금 서부 쪽에 계시지만 시간 상관없이 이 강의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김 박사님 인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지 않으면 김 박사님 섭섭해 하시거든요. 한 말씀 김 박사님께 아,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김 교수님 잘 지내시죠? 제가 4월 말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에 한번 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집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김 박사님은 이렇게 이런 강의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서 또 피드백도 다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그, 우리 김재수 교수님에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진수 교수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 이스라엘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 초대 수상 벵구리온. 그렇습니까? 예. 그 이분하고 이 김진수 교수님이 이미지가 비슷하셔요. 아. 그래서 저쪽에는 벵구리온이고 이분은 벵구리온이라고 제가 그렇게. 벵구리온이요? 네. 두 분 이미지가 참 비슷하고 아주 이 능하고. 에너자이트하시고 예, 예, 예. 그 같이 대화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아실까? 그분도 아랍 쪽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AD 30년 6월자 이 얘기만 좀 질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가늠할까 하는데요. AD 30년 지금부터 1993년 전 6월절은 특별한 6월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었던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의 양의 그 묶었던 그 끈이 붉은색이 흰색으로 변했다. 그런 과거에 그 유월절을 지킬 때부터 아사셀의 양의 색깔은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불을 봉화로 불을 피우거나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확인했다는 예. 것이죠. 예. 아, 너무 저는 그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정 박사님에게 정현우 박사님에게 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1993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이후에 점점 성전 제사가 사라졌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전 제사는 아마 그 AD 30년 이후에도 네, 성전 제사는 예, 계속 됐을 텐데 완전히 없어진 거는 지금 성전이 파괴되면서 AD 70년에 파괴가 되면서 네.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사실 오늘날의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가 좀 틀립니다. 오늘날의 네. 유대교는 가장 심각한 질문이 성전 외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금지된 게 되죠. 근데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드려야지 죄가 속하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 그 이후에 짐승의 희생제를 드리는 거를 대신하는 거를 기도로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뭐 닭의 피를 뿌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네. 뭐죠? 그게 이제 그 저기 대속죄일이 되면은 네. 닭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도 네.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성전에서의 대속죄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면서 희생 제사를 이 기도가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기도로 그래서 예, 통구급에게 모여서 예. 기도도 하고 예. 그런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AD 70년에 무너질 때까지는 성전 제사가 계속 있었군요. 예, 있었습니다. 점점 없어졌다 이런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었다. 아마 그 전통은. 이 성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물론 탈무드의 전통입니다. 전통인데 네. 그 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 항상 오른쪽 제비에서 뽑혀서 이렇게 손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붉은색의 이 띠가 흰색으로 바뀌었고 그랬는데 더 이상 바뀌지도 그 이후부터는 바뀌지 않았다. 예, 않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그렇죠. 이제 동물 제사는 예.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인을 하신 거고. 예예 예. 그렇군요. 예. 네.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안양 갈매산 그 정상 바위 위에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려올 때 늘 이사야 40장을 제게 묵상하게 하시고 제게 이 말씀이 뭐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이 백성이 너무나 우리 한민족에 너무나 정말 한이 많고 또 이렇게 그 고난의 세월을 겪어오면서 살아온 이민족을 위로하라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 대체 신학에 가려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방송 설교를 일찍부터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그러니까 제 설교가 전국에 나가고 또 심지어는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 아 디아스포라의 한인들 또 한국에 있는 한인들을 내 설교가 이루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설교자로서 내 백성을 이루어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받았던 그 말씀 이사야 40장 이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아 내가 제자를 찾았구나.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이사야 40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하신 말씀은 텔레비전 설교를 통해서 그 한인들에게 이루어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 그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루어하는 사역을 제게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몇 년째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께서 늘 이제 기회되고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하라. 이제 이런 말씀 속에 분명하게 얘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또 강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이제 이사야 40장이 다정하지만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위로를 전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 교인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갈 때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 때마다 제가 눈물로 그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이고 저는 크리스천 목사고 또 저희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적은 없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박해했기 때문에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언제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 제가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그 이스라엘 대사님 앞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는 걸 봤거든요. 또 이스라엘 대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는데 그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 사과와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그 손을 잡은 힘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또 이제 2주 후에 또 떠나는데 이제 박사님의 강의를 왜 듣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박사님의 앞으로 또 사역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